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어떤 사고일까요? 아, 크레인이군요. 크레인. 2020년에 자재 야적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데요. 보시겠습니다. 오, 저 큰 크레인이 넘어졌어요. 이런. 아,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아, 한쪽 아웃리거를 확장하지 않고 자재로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네요. 이란. 예, 아웃리거. 이걸 쫙 펼쳤어야죠. 최대한 100% 확장했어야 되는데. 자,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면요. 신호수가 안 보이네요. 오호.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신호수에 신호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해서는 안 되는데요. 신호수도 없어요. 이란. 아이고, 관리자도 없어요. 크레인이 이동할 때마다 관리 감독자가 아웃리거 딱 아주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. 이런 사고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. 이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들을 살펴보면요. 작업 계획 없이 임의로 작업하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. 작업하기 전에 미리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죠. 또 운전원이 일일 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때도 이러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. 아무리 바빠도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 점검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런 걸 잊을 때 사고가 발생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커다란 장비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. 기본은 꼭 지킵시다.